안녕하세요. 노르봅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시 호계면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호계면은 작은 면 소재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인구가 2,509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총 1,431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작은 면 소재지라고 합니다. 지금 노르모가 찾은 이곳은 부곡리라는 마을인데요. 이 부곡리 마을이 또 옛날에 상당히 유래가 있다고 하네요. 부성과 부곡, 막골로 불리웠던 부곡리는 원래 상주군과 안서면의 지역인데 1895년 문경군에 편입되면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곡과 야와 막골을 병합하여 부성리의 부자와 상곡리의 곡자를 따서 부곡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조선 중엽의 계승 이씨 행제가 개척하였다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아주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을 노르모와 함께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곡리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작은 마을에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마을이네요. 찾은 곳 이곳이 지금 신비한 암동굴이 있다고 하는 그곳인데요. 이곳에 어떤 유래가 있는지 이 마을 주민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머님, 여기 동굴이 이게 암굴이라고 그러는데 암굴이고, 예. 암굴이고 저 아래는 숙굴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항룡굴이라 하든 뭔 소리를 들었어. 그래요? 저 아래 들어가면 쏘가 있대. 예. 이 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엄나무입니까? 엄나무라요. 엄나무라요. 이거 엄나무. 오래됐어요. 저 너무 올라가서 보타로고. 우리 집이 저 대나무집은. 우리 어머니 집이 이거고? 예. 우리 어머님 여기서 몇 년째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여 언제가 30살에 와가지고 84년이라요. 54년 살았어. 상당히 오래 살았네요. 54년 전에 이 마을 풍경은 어땠어요? 옛날은 아주 여 이런 길도 없었고 도랑요래 건너가고 여 아주 차들도 이제 저 버스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요 여 물에 차가야죠 뭐. 그리고 겨울엔 김이 나가지고 발도 안 쓰고 얼지가 않는구나. 예, 물이 떠시고 이거 식수로도 사용했습니까 옛날에? 이걸 옛날에 이걸 하다가 또 산에 물 해가 저 닦고 해도 물로 하다 인지는 그 수도 뭐 상수도 뭐 상수도 뭐 상수도 뭐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식수로 사용했고 이걸로 이거는 다 농사 짓고 예, 예. 요 식수로 사용하고 그랬다. 예, 예. 내가 왔어도 여 물려다 먹었어요. 그래요. 50년 전에는 그죠? 그래도 우리 어머님 요 빨래터하고 우물터가 가까워서 좀 나았다. 예. 아래 있는 사람 요까지 빨래하러 와야 되니까. 빨래하러 오고 이래 짊어지고 무더고 짊어지고 양자 짊어지고 가고 그래. 내가 와서 그랬어. 그랬어. 물 젖다다가. 옛날에 요 빨래하시는 우리 어머님도 상당히 많았겠다. 그죠? 아주 빨래하기도 방송, 좋고. 여기가 방송국 이렇게. 방송국 동네 소통되는데. 예, 예. 어머니들이 모이가지고 그렇지. 식기나 방송 여기 나오면 이제 동네 이런 환하게 다 알아. 그렇네요. 방송국이라. 그래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곳이 황룡굴이라고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후속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해놨네요.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위에는 보니까는 무슨 비석이 하나 있고요. 아, 낭떠러지입니다. 이곳이 암굴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2.8m, 폭이 2.5m라고 하네요.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풍요롭게 지었다고도 하네요. 아, 들어오니까는 넓은 곳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석회암이 돼가지고 떨어질까 걱정도 되는데요. 아주 노르모는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이 네 군데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궁금한 곳들이 많네요. 여기는 뭐 박쥐들도 살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아유, 파이가 대단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우리가 동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많이 생김새가 좀 다른데요. 이 안쪽에 지금 수도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장화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랜턴을 끄면 이렇게 깜깜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저기서 들어와서 한 20m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랜턴 불빛이 없으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이게 물이 점점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여기도 무슨 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여기도 아주 깊은 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이쪽으로 솟은 굴이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대단하네요. 석순도 이곳은 크게 자라지 않고 있고 굴이 좀 특이합니다. 어휴, 이 바닥이 이건 뭐죠? 이 바위인가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기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어휴, 바위는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바닥에 쌓인 퇴적물인가요? 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석회암이다 보니까 물에 녹은 석회석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굳어내는 또 바위가 되고 하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바위가 많이 굳어져 있네요. 여기는 아주 물이 깊어 보입니다. 점점 깊은데요. 이곳이 끝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깊이 수심이 가늠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휴, 이게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휴, 이 녀석이, 아유, 금방 도망가 버렸네요. 그러고지. 자, 수중수.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아마 지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중속을 영상에 담는 거는. 저쪽으로는 수심이 가늠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야, 참 깊이 들어왔네요. 아유, 이 박쥐가 지금 어저녁에 배불리 먹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굴에 박쥐가 없으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자, 이쪽이 자꾸 관심이 가는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지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돌아 나온 것을 한번 볼까요? 아유, 깜깜하죠? 상당히 깊고 끝이 안 보이네요. 이곳은 일반인이 들어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르무TV로만 즐겨 주시기 바라고요. 100m 아래에 있는 숲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호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마을에? 여기가 삼동이에요. 요 마을만, 요 아래에 있는 마을만. 여기만 그, 확실히 안 잡아요. 아, 대략적으로. 한 5호 정도? 그거는 더 돼요. 아, 그거는 더 됩니까? 예, 많아요. 한 20호 정도? 붙였잖아요. 막 끝없이 붙였잖아요. 아. 너무. 그리고 빈집도 있는데, 이제 막 그걸 좀 팔고 이러면은 사가고 허물어도 되고 막 없애도 되는데, 전부 다 막 그걸 객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아, 여기도 토지가 매매가 안 되는구나. 예, 예, 안 팔아요. 안 팔아. 아. 안 그러면은 막 뜯을 집도 많거든요. 아. 안 팔아가지 못해요. 왜 안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모님? 그분들이. 왜 안 팔까요? 나도 뭐 다 집 쓰러져 가고 그러는데. 그랬는데도 이상해. 그 자식들이 이제 안 팔라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밑에 후손들이. 아. 언젠가는 들어온다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집은 다 무너져버리고. 네, 그래도 안 팔아요. 막. 마을은 그냥 황폐화돼 가버리고. 이렇게. 네, 그런데도 안 팔아요. 요즘 우리나라 마을들이 산골 마을들이 다 그렇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이쪽으로 귀촌하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 살다 오셨습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또 마을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서 이동 중에 이 마을 이장님 사부님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시네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지금 동굴에서 내려오는 물이 금사천 바른지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숲굴로 들어가는 다리인데요.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굴이 여기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곳에 영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르몬은 오늘 앙골, 숙골 모두 다 디테일하게 영상에 담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이 입구가 상당히 커 보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곳에도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마을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요. 정말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가셔야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즐겁게 와서 쉬었다 가겠죠. 이곳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작은 석순 같은 게 매달려 있기도 하네요. 안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아주 구멍들이 이렇게 뚫혀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석회석이 녹아서 지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모양들이 아주 희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와, 위쪽 정말 높네요. 여기도 이쪽도 위에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깊이 뚫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안골보다 훨씬 깊이가 깊다고 하는데요. 깊지만은 완만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장화 신고 랜턴만 가지면은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위에도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높이가. 자, 바깥쪽을 지금 보는 모습인데요. 무슨 터널 같죠? 입구에는 넓은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협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곳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속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 딱 물이 막네요. 근데 이곳은 생명체는 보이지는 않고요. 물은 상당히 맑아 보이네요. 이야, 멋지네요. 쪽으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폭포가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폭포가 아주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서 동굴 폭포를 체험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니까 상당히 넓어요. 공간이 지금 랜턴불에 의존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간이 아주 높이도 대단하고요. 아유, 위에는 박쥐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십니까? 와, 정말 높네요. 이곳은 꼭 한번 장화와 랜턴 가지고 한번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조감독도 지금 들어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네요. 여기가 폭포인 것 같습니다. 이 폭포 쪽이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이야, 소리 대단하네요.
놓고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야, 참 오늘 대장정의 탐사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숯굴은 꼭 장아와 랜턴 가지고 또 우비가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꼭 이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경 호계면 부곡리 마을에서 천년 동굴 두 군데를 노르모와 함께 탐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다시 한번 설정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이곳은 꼭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왔다 가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오시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마을 주민들께서는 오시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점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께서 오래오래 이런 좋은 환경을 구경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